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에디 매뉴얼. 에디 매뉴얼 벌써 몇 번째 편이죠? 네, 그런 거 모르세요. 오늘은 좀 특별한 순서를 준비했는데요. 슈스케 때 제 마음을 알 수 있는 스피드 퀴즈 진행을 도와주실 슈스케 출신 선배님 김예림 양을 모셨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특열의 김예림입니다. 진실을 많이 밝혀드릴게요. 따이조부 기대하세요. 네, 그러면은 스피드 퀴즈를 한번 진행해 볼까요? 슈스케 때 나를 보면 좀 부끄럽다. 슈스케에서 군복 입기 싫었다. 잘 못하면 육군 장병에게 먹을 욕이 두려웠다. 탈락 후 부대에서 혼났다. 슈스케 덕분에 군 생활이 빨리 갔다. 아, 나 꿀판다 그럴까봐. 슈스케 시절 나는 군인들의 우상이었다. 왜? 왜 우상이었어요? 우상이었어요. 참깨했어요, 몰라? 트위스 아파트 불렀던 예선 때 심사위원들이 좋아할 줄 알았다. 나는 유승우보다 낫다. 나는 홍대광보다 낫다. 난 정준영보다 낫다. 난 노익기보다 낫다. 아니 근데 이거 머뭇거리다 틀린 거 아니야? 아 틀린 답이 아 틀린 답인 거 같아요. 오케이 오케이. 나는 로이킴이 부럽다. 내가 정준영보다 잘난 구석 하나쯤은 있다. 당연하지. 먼지가 되어는 내가 더 잘 부른다. 그럼. 이렇게 말하는 순간 이렇게 말하는 순간 로이킴 정준영의 팬층이 두렵다. 진짜 나는, 이거 더불어 더불어. 나는 홍대광 때문에 작업받아 다이어트를 했다. 나는 내가 떨어진 이유를 모르겠다. 나 떨어진 이유 정확히 알아. 빰빰빰빰. 내가 군인이 아니었으면 우승했을 것 같다. 버스 안에서는 내가 들어도 좀 느끼하다. 아! 야, 점점 망치가 앞으로 오는 앞으로 오는. 나는 슈스케 역대 참가자 중 김예림이 최고라고 생각한다. 아, 나 막기 싫어서 그래요. 나는 슈스케 역대 참가자 중 김예림의 목소리가 제일 좋다고 생각한다. 아유, 그럼. 나는 슈스케 역대 참가자 중 김예림만한 아티스트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제가 네. 물어봤던 거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을 네. 갖도록 할게요. 물어보세요, 얼마든지. 슈스케 시절 나는 군인들의 우상이었다를 오라고 하셨는데 네. 정말인가요? 오. 원래 못 보게 해요, 금요일날. 네. 저희 군단장님이 특별히 너희 TV 언등해라. 김정환 군인을 응원해라. 그렇게 해서 다 밤에 어 진짜요? 취침 시간에 TV 연승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 우상은 아니잖아요. 그건 우상이 아니죠. 그건 우상이 아닌데 네. 우상이 아니었던 걸로. 그리고 이 질문들을 다 머뭇거리셨는데 어떤 질문? 나는 유승우보다 낫다. 나는 홍대왕보다 낫다. 정준영보다 낫다. 레이킴보다 낫다. 다 머뭇거리셨어요. 팬이 두려워요. 그렇지만 뭐 제가 나은 점이 한 가지씩 다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한 명씩 하나씩 나은 점을 말해보는 게 어떨까요? 아 유승우? 네 유승우 군은 아 유승우 군은 일단 승우 군보다 제가 키가 크고요. 대광 형보다 제가 조금 자세인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살 빼고 되게 멋있어지셨던데? 아 그래요? 그럼 네. 취소할게요. 로이킴. 로이킴? 뭐가 있을까? 로이킴보다 나은 점? 아무튼 제가 있긴 있어요. 네. 아 그리고 먼지가 되어를 네. 내가 더 잘 부른다를 오를 하셨어요. 아니 이게 먼지가 되어라는 곡을 제가 사실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원래는 네. 제가 원래 먼지가 되어 하려고 그랬었어요. 슈스케 때. 슈스케 때? 네. 그리고 편곡도 막 다 해가지고 아 이거, 이걸로 내가 우리나라를 뒤흔들겠어. 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게 전 생방송 때 하려고 아끼고 이러고 있었는데 슈퍼히트 때 정준영 씨랑 네. 로이킴 씨랑 이게 대박이 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눈물을 삼키면서 그때 트윙클 불렀나? 트윙클 부르고 또 뭐 아무튼 내가 더 잘 부른다라고 하셨는데 네, 제 버전은 네. 제가 더 잘 부르겠죠. 내가 군인이 아니었으면 우승했을 것 같다를 오를 네. 하셨어요.
아니 그냥 제 생각이에요. 뭐 그럴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네. 그럼 다른 사람들은 네. 나한테 비할 게 아니다 뭐 이런. 아니 그런 그렇게 과대하려고 하시면 네. 되게 무섭네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잘 모르겠어요? 이제 조금 더 가능성이 올라가진 않았을까?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네요. 나는 슈스케 역대 참가자 중 김예림이 최고라고 생각한다. 근데 아까 너무 세게 때려가지고. 그래서 정신없이 하신 대답인 거예요? 아니요. 그럼 이제 최고죠. 최고, 김예림이가 슈스케 역사상 저는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옆에 있어서 그러신 네. 거 아니죠? 아예 제가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장재인, 김예림. 하나, 둘, 셋. 김재인! 김예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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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슈스케 역대 참가자 중 김예림이가, 김예림의 목소리가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 당연하죠. 장재인, 김예림. 하나, 둘, 셋. 아, 재인이 요새 안 보나? 김예림! 김예림!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스피드 퀴즈 슈스케 때 제 마음을 알아보는 시간 가졌는데요. 어떠셨어요? 네? 아, 오늘 네. 사실은 좀 더 솔직한 대답을 원했는데 네. 아쉬운 부분들이 있지만 재밌었습니다. 네. 다음에 또 놀러 올게요. 앞으로도 오빠인데 새로 나올 앨범도 너무 기대가 되고 제 앨범도 또 준비를 네. 야, 네 앨범 여기서 홍보를 왜 해? 여기 애니매니얼이야. 아, 나도 해야지. 나도 추천 줄게. 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또 놀러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수고해주신 김예림 씨와 함께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는 애니 매뉴얼. 뭐야? 나한테 말려줘야 돼.